본인이 어떤 종목에 참여하셨어요? 육상에는 두 가지로 다녀요. 예. 트랙. 예, 트랙 달리기. 예. 그다음에 필드 F. 예. 저는 필드 육상. 왜냐면 전 편마비 장애인이어서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던지는 종목. 예, 예, 예. 필드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그럼 필드 육상인 거죠? 예, 필드. 필드 육상은 원반, 후완. 네. 그다음에 곤봉. 곤봉. 예,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 예, 예. 그럼 세 가지 종목에 다 출전하신 거예요? 예. 저는 스탠딩 장애인이기 때문에 후완이나 원반만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곤봉은 삼지마비 이상. 예. 아. 삼지마비 이상 척수 장애인, 예. 뇌병변 장애인만 네.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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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저는 원반이랑 후완. 아, 두 가지 종목만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고요? 예. 예, 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뇌혈관이 터진 순호에서 뇌터 순호 해서 지금 장애인들에게 저는 운동과 건강을 전도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오늘 취재하신 육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지적 장애인, 예. 편마비 장애인, 네. 척수 장애인, 절단 장애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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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부 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육상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3개 시도 이상이 대결을 해야지만 정식 경기로 채택이 돼요. 도전하는 종목, 그러니까 시도가 2개밖에 없으면은 종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범 경기. 시범 경기. 메달은 나오지만 네. 뭔가 이제 대가는 없다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체급은 F37이에요. 편마비, 스탠딩 편마비는 F37, 네. 필드 37 체급인데 고양시, 네. 의왕시, 네. 하주시 네. 3개 시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식 종목으로 아 됐고 네. 그랬고 제 영상을 통해서 오신 분들 덕분에 3개 시도가 됐어요. 아, 나머지 경기도에 특례시 분들 많잖아요. 수원 특례시, 용인 네. 특례시, 네. 고향 특례시. 지금 고향시 있는 선수들 충분한데 여기 제외하고는 지금 선수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안 나오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렇죠. 나오셔서 좀 이렇게 같이 운동 즐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달 따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다들 엄청난 결심들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려면은 연습도 하고 누가 코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시를 거주를 하는데 네네. 고양시 장애인 체육회 쳐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용인 사시는 분들은 용인 장애인 체육회 네. 검색만 하시면 쭉 나와요. 아~ 그래서 해당 사시는 동네 뒤에 장애인 체육회 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까 뇌혈관이 터져서 뭐 저는 오른쪽 뇌출혈로 인해서 왼쪽 편마비 장애인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 움직입니다. 예예예. 끝이에요. 예예예. 그러니까 뭐 무슨 사고로 헬멧을 써갖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오토바이 사고로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렇게 장애인이 네.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운동을 하신 저는 거예요? 저는 벌써 7년 됐고요. 네네. 장애인 된지는 7년 됐고 네네. 이제 장애인 스포츠를 한지는 4년 탁구를 시작으로 수영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 육상, 그다음에 전 장애인 최초로 세계 최초 보디빌딩까지. 아 보디빌딩 하셨어요? 네, 보디빌딩까지 입상했습니다 비장애인 대회. 네. 아니 근데 한쪽이 마비인데 어떻게 수영을 하시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불편한 몸으로. 한 손으로 수영이 돼요? 네. 근데 좀 옆으로 빠지죠. 아 그건 엄청. 연습하고 훈련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장애인이잖아요. 네. 여기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처럼 중도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밖에 못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아. 할 수 없다는 그게 생각을 먼저 네. 하니까.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어요. 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종목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메달을 걸고 계신데 무슨 종목에서? 원반. 네. 그다음에 어제 후완. 네. 둘 다 개인 기록 갱신하고 네. 메달까지 획득했습니다. 메달 그럼 금은 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은 두 개 땄습니다. 1등은
저희 이제 고양시 팀인데 이 친구는 원래 포천 살다가 제 영상을 보고 육상을 시작해서 저에게 최고의 선의의 경쟁자가 됐죠. 이렇게 해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여자는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선수가 없는 건가요? 여자분들은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수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